오, 춘추공. 늦지 않아서 다행이래. 어서 앉으시게. 나는 이번 화백회의 결의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춘추공, 결의에 참석해야 섭정에 취재될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섭정의 자격을 포기할 것이오. 나는 섭정의 자격을 내려놓을 것이지만 신라의 중흥을 위한 개혁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검은 대적 수장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백회의가 서랍을 하늘 아래서 결의되는 마지막 화백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섭정에 추대되건 검은 대적들이 결의를 모아 용상의 권위에 도전하는 화백회의는 폐지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신라 중흥과 삼한 일통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명의 지엄함과 추상 같은 국법으로 조정을 쇄신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검은 대적들이 왕실의 권위를 받들고 가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보이실 때 신라의 국군이 바로 서고 삼한 백성들이 병장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태평치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내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대가 춘추공이 사퇴를 했으니 회의를 주재하시지요. 멈춰라! 화랑도가 대왕패와 왕궁을 보위할 것이니 시위군은 병장길 버리고 길을 열게. 항거한다면 모조리 뵐 것이다. 지금 반역을 하려는 것이오! 아! 모조리 봐라! 부활주께서는 알촌을 추종하는 시일군사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대왕폐하를 보위해 주십시오. 알겠네. 나는 화백회의에서 결의한 검은 대적의 뜻을 받들어 섭정의 자리에 오를 것이요. 내 위로는 천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 전세 대왕들께서 이루신 신라의 찬란한 위협을 사만에 떨칠 것이요. 섭정 폐하 만세! 유신공, 어찌 군사를 이끌고 지엄한 화백회의에 난입을 한 것인가? 네, 섭정으로서 명하노니 당장 군사를 돌려 물러가게! 나는 이번 화백회의 섭정 추대 결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허니, 내 알천공의 명을 받들 까닭이 없소이다. 뭐라?